안녕하세요. 웃다 작가의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유쾌한 위로와 명쾌한 솔루션으로 유튜브에서 진한 감동을 전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웃다가 아픔을 감추는 가면성 우울을 겪고 치유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그린 심리 에세이입니다. 하루하루를 숙제처럼 살아가는 독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마음 처방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나를 보듬는 성숙한 마음 3. 가치화하기. 나를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은 자신의 무엇을 좋아하나요? 또는 연인의 무엇을 좋아하나요?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무엇이 사라지거나 변했을 때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 보통 그렇죠. 그 사람을 왜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참 자상하고 나를 잘 챙겨줘서 좋아 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 자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또는 결혼해서 나를 더 이상 챙기지 않고 자꾸 자유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 실망스럽고 상처받습니다. 나는 그가 아닌 그의 무엇, 즉 자상함을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애가 높고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 대해 특정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머리숱이 많아서 참 좋아. 그런데 나이가 들어 머리숱이 빠지면요? 나는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해서 좋아.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우울해지거나 또는 코로나 후유증 등으로 뇌세포가 파괴되어 일처리가 이전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특정한 무엇을 두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나를 좋아해 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치화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좋아함은 다분히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그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무엇은 변합니다. 조건적인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많은 지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는 남편이 왜 좋았어? 그러면 저는 늘 같은 답을 했어요. 돈을 잘 써서 나에게 아끼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 돈은 제 돈입니다. 여전히 저에게 돈을 잘 씁니다. 네, 우리 가족의 돈으로 말이죠. 그 사람의 무엇을 좋아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것은 좋은 점이 되기도 하고 나쁜 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능력, 성격, 외모, 스펙 등 나의 그 무엇을 좋아하면 나는 상황과 시기와 대상에 따라 나 자신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치화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치롭습니다. 돈을 잘 써서 제 남편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 점은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그걸 샀는지 몰랐으면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로 심각하게 얼굴 붉히며 살지 않아요. 제 남편의 가치는 돈을 많이 쓴다고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저의 가치도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지만요. 서로를 가치화하는 것, 나를 가치화하는 것, 그것은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좋다는 것은 다분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좋아함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가치롭게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의 크기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태평양급으로 바뀌는 것이죠. 나 자신을 가치화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가치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잘 실망하고 상처받지요. 가장 한심한 나를 안아주기.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가치화할 수 있을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철학적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랬죠? 잡으려고 하면 놓치고 놓으려고 할 때 원래 내가 잡으려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잡힌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할수록 좋아할 만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할수록 참 역설적이게도 나의 가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똑똑하고 멋지고 나에게도 잘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어리버리하게 행동하고 나에게도 차가워요. 그런데도 나는 그 친구가 참 소중한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고요. 내가 정말로 그 친구를 사랑했는지는 그 친구가 별로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바닥으로 치닫고 정말 한심해 보일 때, 그때 나를 안아준다면 그게 진짜 나를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안아주고 싶은 존재이길. 제가 심각한 중증 우울증 상태에 있다가 많이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우울했던 제 모습이 참 가치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약했고 힘들었고 그것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드디어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언젠가 우울감에 시달리며 카톡을 탈퇴하고 휴대폰을 꺼놓고 그냥 창밖에 있는 나무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 나무를 가만히 보는데 그 나무나 저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나 저나 그 아래 기어다니는 개미나 저나 그냥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나무나 매미나 개미처럼 아무것도 아닌 미물일 뿐이고요. 그런데 세상에 나무나 매미나 개미가 세상에 없으면 되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미물들은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서 꼭 필요해요. 그때 비로소 제 자신이 가치롭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지. 심지어 나무나 매미나 개미보다 못해. 쟤네들은 우울증에 안 걸리는데. 쟤네들은 이러나 저러나 그저 성실히 자기 삶을 사는데 쟤네들이 나보다 낫지. 이 넓은 우주와 지구에 쟤네들이나 나나 똑같은 생명체로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뿐이야. 그런데 저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없으면 안 돼. 벌레와 같이 작은 미물인 나는 가치롭고 소중해. 중요하고 귀한 존재야. 그렇게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동시에 엄청 귀한 존재로 보여요. 반대로 별 거 없다는 사람들도 반짝반짝 빛나고 가치롭게 보여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길에 있는 나무도 개미도 사람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더라고요. 어때요? 이 정도면 마음의 크기가 시냇물에서 태평양급으로 넓어진 거 맞죠? 아무것도 아니라서 괜찮다.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웃다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이요. 저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해요. 저의 무기는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구독자를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 방송을 켜기 전에도 시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위로를 얻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 가치롭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좋아함에 목을 매며 무엇이 되려 하고 나에게서 그리고 타인에게서 무엇을 찾으려 하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조건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치를 언제 찾을 수 있겠어요? 자신을 보세요. 자신의 무엇이 아닌 그냥 자기 자신이요. 자신의 영혼이요. 숨 쉬는 모든 것은 사는 이유가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사는 이유가 없고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은 아주 가치롭고 살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조건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는 나를 왜 좋아해? 내가 이렇게 좋을 만한 이유가 있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는 내가 별로 안 좋거든. 예뻐서? 어이가 없다. 내가 못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예쁘지도 않잖아. 막 교만할 정도로 예쁘지는 않지. 그럼 왜 좋아해? 몰라.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좋은데? 그럼 진짜네. 이유가 없으면 진짜 좋은 거거든. 빙고.
이유가 있어서 좋으면 좋아함이죠.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안쓰럽고 안아주고 싶으면 그건 가치화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가치롭게 여기는 것.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가치화합니다. 남보다 못해도, 실패해도, 부족해도, 우울해도 자기 자신이 안아주고 싶은 존재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실패하고 못하고 부족해도 그리 대성통곡할 일이 아니고 동시에 내가 너무 귀하고 가치롭기 때문에 그것 좀 못하고 부족하고 실패해도 전혀 나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나는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서 작은 미물이지만 성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다행이고 가치로운 겁니다. 나를 보듬는 성숙한 마음 5. 아픔을 견디기.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기 위해. 많은 구독자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과거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우울증도 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밝고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을 보면 유쾌하고 즐겁지만 가벼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저 공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 어두운 터널을 묵묵하게 지나온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교수님은 저에게 그러셨어요. 예랑 씨는 유능하고 센스도 있고 재밌는데 그 은근한 우울감이 있잖아. 예랑 씨의 그 은근한 우울감이 약간 사람을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아. 사람들은 저에게 밝고 유쾌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치는 모습을 보이거나 우울감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러나 저의 그런 어두움이 문제가 아닌 매력으로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와 타인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답을 내리지 않고 견디는 능력. 소극적 수용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방법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정성의 수용력이라고도 해요. 인생에는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보다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열심히 답을 배우며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답이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좌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답을 잘 찾는 사람을 훌륭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견딜 줄 아는 사람이죠. 소극적 수용력, 부정성의 수용력이란 굳이 답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견디는 능력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을 수용하고 견뎌내는 힘. 슬프면 슬퍼하고 아프면 아파할 수 있는 힘. 버티고 버티는 힘이죠. 이해할 수 없으면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지 못해도
내 뜻대로 하려는 욕망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욕망을 능력이라고 배우죠.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답을 알아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이 많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그만큼 안정감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뿌연 안개 속에서도 꾸준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힘, 때로는 걸어가는 것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힘, 그게 훨씬 더 대단한 능력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늘 즐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살기도 해요. 인생이란 게 결코 늘 즐거울 수가 없는데 말이죠. 본인이 두려워하는 무엇인가를 피하는 것이겠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어둠을 거치면 단단해진다. 제가 한참 힘들어할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너는 아파할 줄 알잖아. 아프다고 소리 낼 줄도 알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네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저도 과거에는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쨍한 햇빛처럼 빛났어요. 지금은 얼굴에 병색이 짙고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아요. 누구나 쨍한 해가 뜰 때가 있고 두터운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쨍한 해를 기다리면서 어둠을 견디는 게 아니라 어둠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며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밝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어둠만이 주는 매력과 성장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최지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하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선생님의 지금 이 시간들이 반드시 선생님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아파하세요. 그게 낫는 길이에요. 어두움을 거친 사람은 깊고 단단해지며 여유가 생깁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더욱 끄떡없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죽음까지 갔다 온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웬만한 시련은 시련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견딜만한 것이 되죠. 이런 걸 내성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에 대한 내성, 인내력, 수용력, 버티고 견디는 마음의 근력이요.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갖기가 어디 쉽나요? 정말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고 싶네요. 저는 정말 인내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별로 인내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 중독자, 목적 달성을 위해 태어난 존재 같거든요. 그래서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에 사로잡혀 집착합니다. 덕분에 저는 매우 자율성이 발달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학교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시험을 보기 싫으면 안 보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기 싫은 건 뱉고,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꼬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인간관계는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픈 건 치료받으면 낫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돈돈돈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제일 쉬운 일이에요. 돈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사지 못해요. 재벌도 아파서 죽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늘의 뜻이지 인간의 고집과 의지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벼운 관계 말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요. 가시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일이나 학업 등은 내가 조절하면 됩니다. 내가 통제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구걸하거나 동정을 구해도 안 됩니다. 떠난 마음은 돌릴 수 없고 깨진 관계는 붙일 수 없어요. 우러나오지 않는 사랑을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연기는 할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인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단 0.1g도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남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기. 건강과 관계뿐만 아니라 일, 돈, 꿈, 가족, 미래 등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다운되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존재의 근간이 흔들려 버릴 만큼 힘든 일도 벌어집니다. 정체성에 금이 가는 것 같은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이죠. 남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도 나에게는 죽을 만큼 힘들 수 있고 남이 보기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그럭저럭 이겨내며 살아가기도 해요. 이건 사건의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르몬,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과거의 경험, 성격과 기질 등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탄생하는 핵폭탄 같은 고통입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주호소 문제는 친구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었지만 어디 그거 하나로 이렇게 됐겠어요? 일에 대한 번아웃, 과로, 건강 악화, 육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 등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똘똘 뭉쳐 핵폭탄급 우울증이 되었죠. 도대체 그걸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그런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통을 쉽게 견디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잘 버티는 방법, 쉬운 길, 지름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살면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해결책이라고? 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냥 사는 것.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픔을 견디는 기술 1. 오늘만 보기.
관계 문제로 우울증이 심할 때 최지원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저 정말 끝났어요. 이제 그 관계는 영영 끝이 난 거예요. 선생님, 영영이 아니라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은 끝난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만 버티는 거예요. 아,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 버티는 거예요. 오늘은 딱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만도 벅찬데 어떻게 내일을 생각해요. 오늘만 견뎌요. 오늘은 그 관계가 끝난 게 맞으니까요. 그거 참 좋네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유는 과거를 돌리고 싶어서 또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추억을 현재로 만들려고 하면 집착이고 미련입니다. 미래를 현재에 통제하려고 하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오만을 저지르는 것이죠. 과거나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오늘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만 버티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어제 내일이라고 불렀던 오늘을 버티는 거고요. 그렇게 딱 하루씩만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앞으로 2시간만 버텨요. 2시간 후에는 또 2시간을 버티고요. 멀리 보고 견디라고들 하죠?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요. 멀리 보면 정말 암담하고 끔찍해요. 오늘만 보세요. 하루만 버티세요. 아픔을 견디는 기술 2. 나를 보기. 저는 관계 때문에 힘든 걸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친구가 뭔데 내가 죽네 사네 할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잦은 자살 충동으로 정신병동에 입원 절차를 밟게 되었고 아이들을 엄마에게 부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주 호소 문제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그게 뭔데? 남편 바람났니? 엄마, 나는 남편 바람나도 한 번은 용서하고 살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 너는 그런 사람이지. 그럼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버렸어. 나를 차단해. 이유를 모르겠어. 나 너무 상처받았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지금까지 늘 인기가 좋았잖아. 누군가가 너를 밀어내는 게 처음이고 너는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게 다 성질머리가 못 돼서 그런 거야. 엄마, 나 그 친구 정말 좋아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어도 나는 벌써 다 용서했어. 그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용서? 너는 그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거야. 결국 너의 뜻을 이뤄서 그 사람의 마음을 꺾고 싶은 거지. 이기고 싶은 욕심일 뿐이야. 정신 차리고 네가 낳은 새끼들이나 잘 돌봐라. 친구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러고 살아? 너 진짜 미친 거야. 그래, 엄마. 내가 미쳤지. 미친 거야.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바뀌나? 그저 견뎌야지. 내가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너 이상해. 그래도 너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네가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러겠니?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카리스마 장렬이라 말이 거칠고 정확합니다. 저한테 마구 쏘아붙인 그 말들이 모두 맞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거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겨야 하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해야 하니까, 나는 좌절하면 안 되니까, 나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나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는 늘 멋지고 성공적이고 인품 좋고 실력 좋고 인기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별거 아니라면 거절 좀 당해도 이렇게 죽을 일인가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배신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인생 끝난 것처럼 살까요? 나는 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왜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며 빛나야 하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내가 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거죠. 제가 이 문제로 상담을 받을 때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말 힘들다는 걸 공감해요. 그런데 제가 공감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친구 때문에 힘들다는 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뿐이죠.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과대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남을 걱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내가 희생하고 참죠. 남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대자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아를 현실적인 크기로 줄여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걸 보니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제 안의 과대자기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과대자기구나. 엄마 말대로 나는 자존심이 세고 늘 사랑받으려고 해서 실패하면 안 되는 못된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제 자아가 정말 현실적인 크기라면 이 배신과 좌절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견딜만한 고통으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해석이 달라지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를 포함해 세상 누구라도 상처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높게 보니까 이런저런 고통들이 잔인한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견딜 수 없는 스크래치가 되는 것이죠. 나를 낮추세요. 그렇게 딱 오늘만 견뎌요. 아픔을 견디는 기술 3. 타인을 보기. 남들보다 우울감을 더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크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특히 불행하고 더 힘들다고 말이죠. 어쩌면 나의 인생이 더 고달팠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나마 자신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남들도 이모저모로 다 고통받고 삽니다. 현재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옆집 오빠도 아랫집 누나도 우리 과장님도 저 산책하는 강아지도 나름의 고통이 다 있어요. 우리는 꼭 힘들 때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고통에 더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크기는 사건이나 사연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느껴지는 크기로 따지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 죽었어도 나는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더 아픈 법이죠. 각자 고통이 있고 다들 불행과 행운을 번갈아 경험하고 삽니다. 저 사람은 아무 고생 없이 살아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고생이 없다고 마음의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각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과 속도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타인의 고통과 비교하지 말고 또 타인의 고통을 간과하지도 말고 인생이 그렇지, 인간은 다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만 견디는 겁니다. 아픔을 견디는 기술 4. 하늘을 보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을 바꿔보려는 미련과 집착입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더 큰 세상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대단한 예지 능력이 있어도 미래를 완전히 볼 수 없고 가진 게 많아도 자신이 설계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변수를 만나고 뜻밖의 상황에 놓이죠. 그럴 때 그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괴로울 뿐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나보다 큰 세상이 있어요. 나보다 큰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 되는 날이 옵니다. 아픔을 넘어 기쁨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숭고한 인격에 도달하려면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고통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도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성장통을 느끼면서 키가 큽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수영을 배울 때는 물도 좀 먹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 시절을 거쳐야 하고 비가 와야 땅이 굳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원리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것을 거스르나요? 그저 주어진 운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것이 내가 견뎌야 하는 번데기 시절이구나 하고 나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명 앞에 고집을 부려봐야 더 좌절하고 힘만 빠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을 빼면 결국 운명에 고개 숙일 뿐이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나에게 잘 어울리는 내가 되기 위해 주어진 운명임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오늘을 버티는 겁니다. 고통과 행복은 언제나 함께 있다. 저는 아직 터널을 다 지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버티는 중이고 견디는 중입니다. 터널을 지나는 다른 쉬운 길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날들이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거나 미쳐서 날뛰다가 이제는 이것저것 좀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책도 썼죠. 여전히 어느 날은 굉장히 좌절이 심하고 또 어느 날은 정신없이 그저 지나가기도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러한 고통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는 날 동안 고통은 가져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면 숨이 차고 피로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건강해지죠. 고통은 그런 거예요. 숨이 안 찰 수 없어요.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달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금을 견디고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쉬지 못할 때는 주먹으로 치면서 숨을 쉬고 눈물이 흘러 잠을 자지 못할 때는 울면서 잠을 자고 죽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때는 죽어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라도 살아야 하는 한 가지의 이유를 구태여 부여잡으면서 그렇게 오늘만 버텨요. 딱 지금만요. 그렇게 오늘의 고비를 넘기면 내일이 와요. 아무렇지 않게 태양이 뜨고 나무도 풀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나도 그것들처럼 그대로 그냥 또 하루를 살아요. 그렇게 또 내일을 맞이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 모든 과정이 터널을 지나는 중인 거죠.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다만 터널 안이 너무 어둡다 보니 앞이 잘 안 보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렇게 터널을 지나고 나면 시간은 약일까요? 아니요. 시간은 시간이고 약은 약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약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 있는 거지 시간이 약이 되어 나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명체는 고통을 가하면 반응을 합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팔딱거리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곤충, 물고기, 동물, 사람 다 마찬가지죠. 자동 반사적인 것을 무슨 수로 막나요? 그냥 충분히 아파하면서 팔딱거리세요. 충분히 팔딱거리고 나면 서서히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과 하나가 됩니다. 즉, 충분히 아파하며 아픔을 품다 보면 결국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을 잃으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충분히 넘어져야 일어섭니다. 충분히 망가져야 제대로 삽니다. 고통과 행복은 반대가 아니라 친구고 짝꿍이에요. 태양 옆에 구름이 있고 구름 옆에 태양이 있습니다. 고통 옆에 행복이 있고 행복 옆에 고통이 있어요. 슬픔 옆에 기쁨이 있고 기쁨 옆에 슬픔이 있습니다. 좌절 옆에 성공이 있고 성공 옆에 좌절이 있습니다. 사랑 옆에 분노가 있고 분노 옆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먼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저렇게 어우르며 살아갑니다. 기쁠 수만 없고 잘될 수만 없어요.
짝꿍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야 덜 고통스럽습니다. 충분히 팔딱거리고 힘이 빠지면 그때 비로소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음 짝꿍에게로 넘어가요. 아픈 것도 기회인데 이 기회에 충분히 아프자고요. 아픈 나의 가슴을 지금 나의 따뜻한 손길로 한번 쓸어내려 주세요. 나를 달래주세요. 성장통이 좀 과해서 고생이 많노라고 격려하며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플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우주의 한 일원일 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세요. 그들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힘든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나보다 더 큰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의 뜻에 따라 고통의 운명에 처해 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선사해 줄 그 숙명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터널을 천천히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굉장히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다 지나지 못한 저와 함께 말이죠.